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와 같이 사회자께서 경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6장, 16분, 57쪽 업장을 맑힌 공덕을 다 같이 함께 도중하겠습니다. 또한 수를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에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세의 지혜지혜로는 밖에 떨어져야 하였다고 했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세의 지혜가 이 속에 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고되어 나는 연금 부처님을 만나이든 과거 한량없는 가슴 이것 동안 백천사천만 대표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분양하고 받고 섬기며 그냥 자신들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종업이세 할 때 이 경을 잘 받고 지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전기에 공연한 공덕은 그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하나 그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율도 무시히 못한다. 수고되어 선남자 선배님이 종업이셨을 때 이 경을 받고 지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려워서 부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고되어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이며 그 과거도 불가사의를 알아야 합니다. 16업장을 밝힌 공덕분에서 정권 29는 뭐 크게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 정권 30에 804천만억 나유타 여러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대승경전은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에서는 무수한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부처님과 보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결코 이게 방편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처님을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은 아마 경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자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점검 30번. 경제에 나오는 우수한 불법사들을 어떻게 바닥에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경학의 조회가 있으신 스님께서 일단 그 다른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설명이 먼저 있고 얘기를 나누면 훨씬 얘기를 나누면 수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 스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바쁘신가요? 예, 그러면 전문가 계시잖아요. 다른 분이시고 하방 강국 스님이 거의 다 이 금강경 번역에 애쓰신 분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 이게 나왔으니까 책임도 있고 또 얼마나 고맙기도 합니까?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감사의 말도 할 겸 이 뜻을 좀 명확히 밝히세요.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피치 못할 사정에서 뭐 들어왔더만 우리 학장 선생님께서 제가 에이 지금 보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런 거를 제보고 하라고 그래갖고 저도 금강경 그 옮기고 특히 이제 뭐 대성불교 일하면서 제일 어렵고 난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뇌하고 사교육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여러 부처님, 여러 보살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사실 저도 많이 고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경전이나 주석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하고, 또 우리 특히 출가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내려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성불교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주석서에도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결국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초기 불교를 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초기 불교에서도 보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두 단계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까야, 그러니까 아함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아함의 니까에서는 보살이 부처님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직 부처가 되시기 전에는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고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처가 되기 이전의 부처님을 예를 들어 고땅 시다르타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시기 이전의 석가모니 그 고땅 시다르타 그분만을 그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네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만 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에 보면 우리가 또 초기 경에서는 7부를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여섯 부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여섯 부처님이 또 부처님 되시기 전의 수행자 단계 또 그 단계를 또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보살은 이미 이제 그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의 단계 그죠? 그럼 그때는 부처가 아니니까 뭐라고 고칭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타카, 그럼 우리말은 본생담 있잖아요. 본생담 문헌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보살이라는 게 금생에 부처님 되기 이전에 우리 이제 그런 존재한테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까지 확장됩니다. 우리 본생담 보면 부처님 전생은 앵무새였다고 그러죠. 막 불이 났을 때 막 그죠. 앵무새가 그걸 해서 막 불을 끄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생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전생 아주 수많은 전생까지도 다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보살 개념이 멋지게 확장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처가 되기 이전의 단계를 보살이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만약에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고 그죠?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존의하고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라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 불러야 된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부처 될 사람 한 사람에게서 여러로 확장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회를 불러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살회 개념 확장된 저는 대선 국민의 가장 멋진 거로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자분만 보살회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이상하지만. 이거 유통한 거잖아. 예. 여성을 특별히 대접하는 거. 그렇죠. 대접하는 거죠. 굉장한, 예. 우리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부처가 될 사람은, 부처가 못 될 사람은 보살회를 부르지 않습니다.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됐고, 그렇게 하면, 만일에 여러 사람들이 누구든지 우리 동양에 나오듯이 발고심을 하면, 발심을 하면, 그죠? 보살임을 하면은 그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면은 부처는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리심을 바른 사람이 그냥 수백억이라면은 결국은 부처님도 수백억이 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 초경에서는 한 분 부처님, 한 분 보살, 이 사상이 우리 대선국에서는 발심을 한 사람은 전부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전부 보살을 불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수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초기 이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대선국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죄송한 거는 아직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다지 그죠? 혹시 대중 가운데서 강수매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한번 빠뜨린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 마이크 좀 옮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온 백비만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그 이시호 박사님을 모시고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저희들에게 법을 이렇게 설하시는 가운데서 그분이 전하신 그 뜻을 당신이 연구하신 천체 그 우주 물리학을 가지고 접목시킨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저희들은 어렴풋이 어저께 그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과연 정말 존재하는 거라는 그 이상 야릇한 확신 같은 걸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오히려 그 좀 간략하게나마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시호 박사님 통해서 그 좀 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계시나요? 계시나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뺏는긴 했는데 그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우리가 지구상에서 경전을 읽고 우리 인간만 존재의 이 가치를 부여해서 본다면은 지금 강목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타당하시고요. 그러나 부처님의 우주관을 우리가 비추어서 본다면 세상 만물이 다 불성을 가진 부처라고 하는 대성여 견해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계 내에 추산하기로는 한 1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삼천대천세계, 미진시방세계로 나아간다면 부처는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그 당시로서 표현하기를 수천 수백억 나눴다 이런 능력으로 이야기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이 부처님의 우주관에 비추어서 봤을 때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 도파경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처님, 보살 등은 삼나 만상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생명평등사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지금 보살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여기에서 순한 보살들, 부처, 천신, 또 사람, 사람 아닌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다 부처님 무주관이 비추어서 본다면은 보다 더 대승적인 부처님의 원래 우주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개인 불상에서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적 부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경전에 나오는 불보살의 명언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측면 말고도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충 설명이나 그런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화학명이라는 회신입니다.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도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신화적인 것이 불교에 유입돼서 아미타 부처님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불교학 개론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모든 불자들의 많은 불자들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런 것이 외도의 어떤 신화에서 유입됐다 이렇게 불교학 개론에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에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고요. 근데 제가 본 바로 아미타 부처님은 첫 번째는 상징적인 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자체가 아미타 유스, 아미타바 해서 무량광, 무량수, 무량한 수명을 지닌 분, 무량한 광명을 지닌 분 해서 부처님의 불성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 밑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사무량신의 자비지사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은 자비 사무량신의 희사에서 희사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을 형상화시킨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이고 대세지보살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본받아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서 내가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고 대세지보살을 본받아서 내가 대세지보살이 되고 이런 건 무수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뿐이 아니고 많은 부처님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거론되고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부처님이 탄생하고 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따라서 수행하고 마음에 광대무변한 정말 큰 그런 원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자비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광대무변한 수행을 합니다. 우리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생명들 정말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생각 있는 중생 생각 없는 중생까지도 정말 마음이 평화롭기를 하면서 발언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경에 보면 정말 광대무변한 발언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것이 이거는 대승불이 아니고 초기 불교에도 이 자비관을 수행할 때는 정말 광대무변하게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심지어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금강경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승을 저는 정말 대승소승 이야기하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대승소승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요. 정말 그 법주선생님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지만은 내 마음이 대승이면 정말 광대무변하게 모든 중생을 보습하는 것이 대승이고 정말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선정에 들어서 편하게 수행하면은 그것이 비록 이름은 대승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행이나 행태는 결코 소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구마라대 부처님의 번역은 정말 탁월합니다. 소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법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법. 작은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소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록 소승이라고 하더라도 광대문명한 그런 원력을 갖고 있다면 그 또한 부처님이 될 것이고 보살이 될 것이고 대승과 전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무수한 부처님, 무수한 보살님들은 우리 불교적으로 볼 때 물론 광대문명하고 뭐 우주적인 이런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무량한 불보살님은 바로 우리들의 원리이고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고 또 과거 무수한 많은 세월 동안 살아온 대승 수행자들의 또 부처님 대승 수행자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벗어난 건 아니죠.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수행한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가 되고 있고 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발언하고 있고 불보살의 그 원리에 따라서 수행하고 전해주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무량한 불보살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음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너무 떨립니다. 사실 저는 충남 인산이 많이 나오는 원래는 금산의 작은 줄 알고 송불사에 조지 일을 명색이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조지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뭐 주제 전법 불교 모색하는 지지사 야당 과정에서 그 물론 제가 그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네, 타이틀을 접하면서 그 인연으로 해서 여기 강조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오게 된 사실상 순진한 소견은요, 여기 주석하고 계시는 조실 큰신님 그저 배우고 싶어서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막무가내 이렇게 고집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는 그저 스님 친견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와서 첫날에 제가 먼저 좀 왔었습니다. 왔고 그래서 우리 실상사 큰스님도 계셨고 같이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장한 큰스님께서도 같이 해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처음 뵙는 순간에 그 과정 우리 법회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감동 뭐 있지 않, 감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감동이 그런 쪽으로 유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불교 안에 있었고 또 큰 스님들, 대대 스님과 또 여러 스님들 포함해서 그런 무한하게 어떤 표현은 안 되지만 아니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짠한 것은 뭐냐면 제가 큰 스님을 제가 처음에 인연이 된 것은 간접적인 인연이죠. 제가 과거 한 8년 전에 금강경 미학이라고 해서 그 초판일 줄 알고 있어요. 그 초판에 제가 그 당시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기 입원을 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뭐 정형외과 쪽으로 해서 4개월 정도 있으면 아주 오래 있는 거예요. 대개 1년,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다섯 개 남아요. 밖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스님의 어떤 모습도 모르고, 그저, 어떤 그림으로 해서 얼핏 그 인상 깊은데 그 책자에 그 모습이, 어떤 분이시다. 큰 스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뭔가 그 미묘하게 궁금했었고요. 또 편안하게 불교를 잘 몰랐으니까를 모르고 이제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어머님 따라서 그냥 절에 오셔다 드리고 뭐 부처님 모시자라든가 동지법이라든가 뭐 이럴 때 오셔다 드리면서 뭐 향내인 뭐 그런 뭐 단순히 자연스럽게 그런 풍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났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안무를 통해가지고 책을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첫 불교에 인연이 된 그런 시대였고 또 큰 스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작은 절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통한 절에 분에 넘치게 제가 이렇게 그 절 수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적으로 부처님 큰 스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터넷 요새 같이 이제 정보 통신을 하시면서 불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 스님께서 간접적으로 아마 인터넷으로 해서 크게 이제 어떤 불교를 홍보하는 데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 이름을 하신 걸로 저는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말씀을 이제 결론 좀 정리해드릴게요. 좀 쉬어가시고 진정하시고 감사합니다. 무서워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고 그래서 지금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리고 기본이 진대하시고요 아주 풍성하고 유명하시고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후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짠한 것은 뭐냐면 환희신정하고 감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짠한 것은 다소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제가 정말 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실에서 거의 매일같이 이제 거기에 사운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끔씩 이제 그 문자 이 그 문자 그 해서 들어오시는데 직접 들어오시는지 좀 궁금하시고요.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올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엄청 떨렸고요. 그리고 또 잘 그랬습니다. 그게 항상 제가 새벽역을 활약하는 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역을. 그래서 항상 그 건강하신 날을 빈다고 제가 생색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무척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진정으로 건강하신 날을 제가 항상 기도했고요. 예. 숫자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떨리시다지만 너무 말씀 잘하시네요. 너무 마이크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예 떨리시다지만 말씀 너무 잘하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경님께서 잘 아시는 시작은 야단법석입니다. 둘에다 자리 펼쳤다는 의원을 떠나서 왁작지껄 소란 뻑적지근이 야단 목적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감춰졌던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는 것도 야단 목적의 떠난 모습으로 소득이 안 됩니다. 물 한 모금 드려. 자, 저 물 한 모금 드려. 순간적으로 자자자 물이나 한 번에 가세요. 네, 잠시만요. 밖에 계신 분께서는 혹시 발언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회자의 동의 없이 마이크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그 토론 자리를 정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난법석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서로 새로 발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성들, 다양함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주제는 다시 듣고 싶으시면 자, 그럼 30초만 아니 10초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정리 말씀을 법조신으로부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견 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죄송하지만 밖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해봤던 방식대로 쪽지를 이용해 주시고요. 마이크 사용은 사회자 동의 없이 마이크 사용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실 분은 쪽지를 이용해서 전달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조신 1주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재불 재보살 또 무수 천만억 부처님 그리고 보살 이런 표현들을 접하면서 제가 불교 공부에 제일 아주 참 큰 벽에 부딪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학을 좀 탐독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이 사실, 그 스님 마이산에서 오신 스님의 그 모습 보고 어떤 한 동작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감지하고 견문각지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반응할 줄 아는 바로 이 사실을 두고 불보살의 능력이다. 이것 외에 달리 어디서 부처를 찾겠는가? 석굴암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웃을 줄 모른다. 또 울 줄 모른다. 이렇게 반응할 줄 모른다. 우리는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하는데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본래인, 궁극적 차원에서의 본래인을 떠나서는 달리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하셨지만은 그 성도가 어디 다른 데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본래인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당신의 궁극적 차원, 이 현상적인 역사적 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궁극적 차원에서의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지 어디서 만든 것도 아니요.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정불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답을 찾으면 그런 대로 재불재보살이라는 사실이 찾아지지 그 외에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그 용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라서 정금 31분만 읽고 그것을 넘어가겠습니다. 경전에서 이경 하는데 이경이란 무엇인가? 언어의 상식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은 단순한 안내서 설명서다.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즉 진짜 금강경은 무엇인가? 이건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이라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궁극의 가르침 구경무합은 읽어주시죠. 네, 금강경의 16쪽 궁극의 가르침 무합은 대중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수도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종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성명자 선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명자 선명은 이러한 마음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매에 들게 한다. 일체 중생을 열매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를 얻은 중생이 없다. 깨달음을 수도에게 보살에게 자랑할 뻔한 경력, 계약할 뻔한 경력,
중생이 있다는 거 아니요.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는 고사의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호예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거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것이다. 수호예요. 애교 생각은 어떠한가. 내가 연극적인 수호실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갈 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슬프시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승님의 말이오는 부처님께서 연극적인 수호실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갈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호예요.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해요.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금 부처님께서 애들 그대는 내게 석가모니의 하늘에 탁자라는 것이다 하고 수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금 부처님께서 내게 반드시 사랑하는 이름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수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면 수여하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실제로 없다. 수여하여 내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실제로 없고 그러므로 너희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한다. 수고해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체법이라고 말한다. 수고해요. 이렇게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고해요. 말했습니다. 세존시여, 여기에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큰 몸이다. 수고해요. 원활하고 역시 기억하라. 나는 반드시 아름다운 유치선을 제공하라. 원활하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수고해요. 보살이라 하는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에 사랑도 없고 깨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사는 것이다. 수고해요.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교를 사랑하라. 여기 17분에서는 네 가지 점검을 제기를 했습니다. 깨달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때 그리고 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불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불자의 의무란 무엇이며 얼마나 그 의무에 충실한가? 뭐 어제도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중복이 된다마는 깨달음 실체는 어제 약간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점검 숙이란 무엇이며 그 숙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숙이란 말이 대승경전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부파경은 숙이품이 여러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부파경을 숙이경이라고 할 정도로 숙이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 정도 우리 불자들이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불자로서 상당한 그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점검 34만 수란 것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일주제 들어가겠죠. 잠시 진행을 위한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하나하나씩 분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점검안을 도대체 자료적으로 나온 내용을 점검안을 순서대로 점검안으로 토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버린 주제를 다시 다른 요청하실 경우는 다시 흐름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주제는 발언 요청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꼭 필요하실 경우에는 질문이나 이럴 경우에는 사적인 자리를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대중과 이 많은 대중의 서로 다른 요구를, 다양한 요구를 진행자가 모두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의 충돌을 이해해 주시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점검 33번에 수비란 무엇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상당히 교학적 그 지식을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경쟁상에 교류해서 수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나서 또 수비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그러면 될 수 없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주제에 맡고 계시고 또 초기 경전에 아마 우리 승가에서는 제일 먼저 첫 발을 내리신 분이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일 스님께 잠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종교에서 잡으신다고 해서 한 말씀 주게 되세요. 초초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분께서 마이크 드신 분이 학교 아저씨께서 수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수제는 인연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건 가만히 잠깐요. 예. 저 선생님 어려운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 인사 겸 일어나서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자리가 뜨겁습니다. 서서요, 서. 네, 원래. 보이면 안 되겠죠? 제가 쓰면 뒤로 가실 것 같아요. 아무튼, 아주 정말 공부가 대단합니다. 저도 실은 아니긴 이제 다른 것 그냥 거들이 하고, 이 수비라는 건 배송이 많이 나오는 일인데, 실제로. 제가 하는 사람은 아학교에서 쓰이는 분이고 그냥 아마 신짜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뭐랄까요 화면을 이렇게 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처럼 어떤 부처님께서 다음 경우는 그대가 다음 세상에 이 훌륭한 이 공부로 아니면 수행에 이런 전공을 사업사를 붙여드립니다. 이런 식의 예언 비슷한 수비 이런 공부 사실 괜찮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냥 그 쓰이는 뜻으로 보면 그냥 우리 그 기독교 성서에서 말하는 그 기름부 그런 새 그런 상품 그런 뜻으로 그 쓰이는 용어가 되긴 합니다. 물 뿌리다, 목욕시키다, 목욕하다, 그런 정도 뜻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이제 뭐 경전의 근거가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앞뒤 논맥이나 이런 걸 보면 우선 축복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남방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의식돼 이렇게 야자나무 입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생애치기라거나 아니면 스님들한테도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하는 법당에서 하는 그 불공의식 비슷한 경우에도 그 신도들한테 큰스님께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니 그게 바로 비슷한 것으로 쓰는 건데 아마 여기서 그것보다는 껍데기로 이렇게 드러나는 의식이나 행위에서 이런 것과 다르게 쓰이는 것은 그다음에 전 별로 이 부분에 생각한 건 없어서 다음에 혹시 제가 아는 척하거나 뭐 잘난 척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스타 아는 거 없습니다.
예, 보충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너무 사양한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 또 너무 낯선 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래도 제가 좀 낯서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쳐졌으니 금강경은 싸구려 못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약간 못마땅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좀 싸구려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학문적으로는 그 재현 씨나 강국 씨 그리고 법부 씨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할 실력이 되지도 않고 또 언급할 내용이 있지 않고 다만 아직 일상적인 그냥 좀 싸게 좀 흔하게 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사실은 좀 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실은 늘 뭔가 이게 야 그러면 참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살만할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예, 뭔가 할 의욕도 나고 뭐 삶의 활기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살 의욕이 있으며 또 뭔가를 의욕적으로 팔려고 하는 뜻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또는 깨달음에 대한 자기 완성에 대한 이런 기대 이런 바래 이런 믿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내 것이 되도록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뭐 그런 뭐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걱정 마. 법신 말씀으로 하자면 본래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 너는 부처야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주의깊게 잘 살피고 잘 이해해서 삶을 가져가면 그 본래의 진면목이 늘 현재의 일상적 삶이 되는 거야. 부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뜻하지 않습니까? 자, 본래부터는 부처야. 또 앞으로도 부처 틀림없어. 그러니까 괜히 기죽지 마. 불안해하지 마. 당당하게 살아. 뭐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너 한번 눈뜨고 주의를 한번 봐봐. 너 주위에는 그런 정말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본래인들이 늘 주변에 있잖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부처라는 존재들을 늘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 괜찮잖아? 충분하잖아? 그러면 살만하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뭐 수리가 안 되는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경제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혹시 제가 문자 중에서 예, 시기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 하실 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쪽에서 저 앞쪽에 우선님을 드리겠습니다. 옥사리 성경 연재입니다. 제 짧은 성경
그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근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불자한테 하는 말씀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전생에 성분이 깊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 게 바로 수기 공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생활에서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 스님께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온 빈리 해정입니다. 법조선님께 묻고 싶습니다. 숙이란 등산불에서 빛으로 꿈의 행복으로서 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행복으로 받을 수 있냐? 지금 네. 지금 밥을 쉬고 마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 하나 뿐입니까? 아, 그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기를 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목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실도 꿈인데 꿈속에 무슨 뭘 받았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